티월드 앱에서 인터넷 일시정지 해제하기 SK텔레콤의 셀프 채널 티월드 앱 티월드 앱을 통해 휴대폰 업무 외에도 인터넷, 전화, TV의 요금 및 가입 정보 확인, 각종 변경 업무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고객센터 근무 시간이 아닐 때에도 쉽고 간편하게 티월드 앱을 통해 유선 상품의 일시정지 신청과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티월드 앱을 실행해주세요. 로그인 후 일시정지 신청을 하고자 하는 회선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홈 화면에서 가운데 회선 정보를 누르면 회선 관리 화면이 확인됩니다. 이 중 일시정지가 필요한 회선을 선택해주세요. 내가 명의자인데 정지할 회선이 안 보이신다고요? 회선 관리 화면에 바로 가기에서 회선을 추가해주세요. 원하는 회선을 선택했다면 화면 아래 나의 가입 정보 메뉴에서 화면 아래 일시정지 해제를 눌러주세요. 정지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고 아래 꼭 확인해주세요의 안내사항을 확인 후 일시정지 신청을 눌러주세요. 명의자분의 휴대폰에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누르면 일시정지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정지는 종료 다음 날 새벽부터 자동 해제되어 사용 가능 상태가 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정지된 유선 상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 해제를 해볼까요? 원하는 회선을 선택하고 나의 가입 정보에서 일시정지 해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화면 아래 일시정지 해제를 누르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자동 발송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기를 누르면 일시정지 해제도 빠르게 완료됩니다. 유선 상품 일시정지 혹은 해제가 필요할 때 티월드 앱으로 간편하게 이용해보세요.